중성자 별은 별의 중심부가 거의 중성자 물질로 이루어진 초고도 밀도의 천체이며 현재까지 우주에서 존재하는 물질 중 가장 밀집도가 큰 천체입니다. 중성자란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한 종류이며 양성자와 함께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핵자의 하나이며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의 물리적 성질인 전하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중성자 별은 밀도는 극도로 높지만 별의 크기는 상상 이상으로 작은 별 같지 않은 진짜 별 중의 별입니다. 밀도란 물질의 단위 부피당 질량이며 부피란 어떤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입니다. 중성자 별의 질량은 태양과 비슷하거나 두 배 정도 더 무거우면서 별의 환지름이 고작 몇십 킬로미터 정도입니다. 달리 말하면 서울시 송파구만한 부피를 가진 중성자 별이 질량은 태양만큼 무겁다라는 뜻이 됩니다. 중성자 별과 같은 밀도를 가진 남자의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질량은 대략 3조 톤 정도인데 이것은 0.7세제곱킬로미터만큼에 해당하는 지구의 암석과 맞먹는 무게입니다. 중성자 별은 원자핵끼리 서로 닿을 정도로 밀도가 커서 티스푼 단 한 숟가락의 중성자 별의 물질은 그 무게가 1조 톤 이상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중성자 별 물질의 각설탕 하나의 밀도는 서울시의 건물 전체를 각설탕 하나만한 부피로 압축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m 높이에서 중성자 별 중력의 물질을 떨어뜨릴 때 표면까지 걸리는 시간은 초속 약 2000km 또는 시속 720만 km의 속도로 100만 분의 1초인 1마이크로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중성자 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3배 이상인 별이 매우 큰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순간적으로 폭발하게 될 때 이것을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며 이 초신성 폭발에 의해 중성자 별이 만들어집니다. 항성 진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핵융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별의 핵의 심은 계속 수축되는데 이것은 중력과 균형을 이룰 압력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핵의 심은 핵의 중심 외부의 핵융합된 물질의 중력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양성자와 전자가 결합되어 밀도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외부 핵융합 물질들은 더 이상 핵의 심을 수축시키지 못하게 되고 중성자로 이루어진 별의 핵의 심은 강한 중력과 극대화된 밀도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고 중성자 별이 형성됩니다. 별의 중심핵이 중성자 별 대신 블랙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핵의 중심 외부에서 계속 진행된 핵융합된 물질들이 핵의 중심으로 모여들면서 오랜 세월 동안 질량은 계속 늘어납니다. 결국 백색 외성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질량인 찬드라세카 한계인 태양 질량의 1.4배를 넘어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 만약 중심핵의 질량이 태양보다 2배 이상 되면 중심핵은 중성자 별 대신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성자 별 대신 백색 외성으로 남는 경우가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진행된 여러 단계의 물리적 과정을 통해서 항성의 각 운동량은 보존되어 회전 속도를 증가시키고 안정적인 중력으로 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백색 외성이 됩니다. 질량이 큰 백색 외성은 중심의 백색 외성 형태의 심이 존재하며 핵의 중심 외부 영역에서는 여전히 핵융합이 계속 진행됩니다. 중성자 별의 온도는 생성 초기에는 매우 높았다가 많은 수의 중성자가 양성자와 전자로 분개될 때 생기는 소립자, 즉 중성미자가 별의 에너지를 가져가면서 방출되고 이후 수백만 년에 걸쳐 온도가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성자 별은 성운이나 초신성 중심부, 쌍성, 삼중성계에서 관측되거나 또는 별 하나로, 즉 싱글별로 관측되기도 합니다. 강력한 자기장이 존재하는 것이 중성자 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며 이 자기장에서 규칙적인 전파를 방출하는 천체를 펄사라고 하며 이 펄사는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 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1967년에 펄사가 관측되었고 그때 중성자 별의 존재가 암시되었습니다. 펄사는 Pulsating Radio Star, 맥동 전파원이라고 하며 강력한 자기장을 띤 전자기파의 광선을 뿜는 천체, 즉 주기적으로 빠른 전파나 방사선을 방출하며 자전하는 중성자 별입니다. 중성자 별은 지금까지 우리 은하와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인 대마젤란 은하에서 대략 2000개 정도가 발견되었습니다.
중성자 별들은 주로 우리 은하의 중심 원단에 따라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와 가까운 중성자 별들로는 지구로부터 남쪽 왕관자리 방향으로 대략 500광년 떨어져 있는 반지름이 고작 19 내지 41km 정도이면서도 질량은 태양의 0.9배 정도 되는 RX-J18563-3754와 고래자리 방향으로 424광년 떨어져 있는 1억 6600만 년 된 PSR-J0108-1431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곰자리 방향으로 짧게는 300광년, 멀게는 1000광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960년에 개봉한 영화 황야의 7인에서 등장하는 칼베라라는 악당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칼베라 별이 있습니다. 중성자 별의 외곽은 철, 수소, 헬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의 내부는 높은 압력으로 인해 핵들 간의 결합이 깨지고 중성자 흘림 현상이 발생합니다. 핵의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거의 중성자로만 이루어진 심이 나타나는데 이 심은 핵물리학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을 만큼의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심은 이론적으로 초유체 중성자, 쿼크 물질, 파이온이나 케이온 등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추정할 뿐입니다. 중성자별의 짝별은 중성자별이거나 보통의 항성 또는 백색 외성 중 하나이며 현재까지 알려진 중성자별의 약 5%는 쌍성계 일원인 항성입니다. 중성자별들로 이루어진 쌍성계는 중력파를 방출하면서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면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공전주기의 감소로 인해 결국 하나의 항성으로 합병하여 블랙홀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성자별의 종류는 회전주기와 자기장 등의 관측 특성 및 복사 에너지의 근원에 따라 원시 중성자별, 약전파 중성자별, 그리고 강전파 중성자별로 나누어집니다. 강전파 중성자별은 외톨이 펄사와 쌍성 펄사로 나누어지고 외톨이 펄사에는 X선 감마선 대역에서 강한 복사를 하는 회전 펄사와 강력한 자기장을 지닌 중성자성 유형의 마그네타, 별의 생성 당시 열 에너지가 복사의 주요 에너지 원인인 고립된 중성자별, 그리고 고질량 X선 펄사와 저질량 X선 펄사로 구분되는 부착 에너지 펄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성자별의 관측은 계속될 것입니다.